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사망자가 60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뉴욕에서는 시신을 냉동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병원. 직원들이 냉동 트럭에 시신을 옮깁니다. 운구 차량이 부족해 냉동 트럭을 동원한 겁니다. Yeah, this is for real. They put the bodies in 18-wheeler, y'all. 다른 병원에도 운구 대기 중인 시신이 보입니다. 한 간호사는 시신이 가득 실린 트럭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홀로코스트가 연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내 확진자는 7만 5천여 명으로 중국 우한보다 많습니다. 스타워즈 출연 배우 앤드루 잭이 코로나19로 숨졌고 뉴욕 주지사의 동생인 CNN 앵커도 감염됐습니다. This is so small compared to what so many are facing. 한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병원의 참담한 모습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4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이 앞으로 닥칠 고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this is going to be a very painful, very, very painful 2 weeks. 백악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도 미국 내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